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을 왜 배우느냐,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느냐, 그 다음에 교과서도 잠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자, 평범한 문제예요. 지금 7 더하기 8, 그 다음에 17 더하기 8. 평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머님들 중에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온라인을 통해서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나는 이렇게 풀으라고 배웠어요. 7 더하기 8 하면, 여기 2를 줘서, 3을 줘서, 얘를 10을 만들고, 3을 줬으니, 5가 된다. 7 더하기 3.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8에다가 7이 2를 줘서, 2를 주면 5가 남고 10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배웠어요. 엄마는.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 8을 한다 그러면 10과 7로 나누어서 먼저 8을 빼고 남은 7을 더하자.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보수 위주로.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더래요. 여기서는 8인데 8은 10에 2 부족한 수예요. 그래서 일단 7에다가 나는 10을 먼저 더하고 봐요. 그래서 17을 만든 다음에 부족한 2만큼을 빼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런 질문.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7인데 10을 먼저 빼놓고 더뺀 2만큼만 뒤에 더해주더라. 이런 방법.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예요, 아마. 여기 보수를 해서 3개를 보내는 거 이런 거보다 8이나 9와 같은 수는 10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10을 더해놓고 하나나 두 개나 빼주는 거예요. 여기 같으면 더해주는 거. 8을 빼거나 9를 뺀다 그러면 일단 10을 빼놓고 여기는 하나를 더해서 보정을 해주거나 여기는 두 개를 더해서 보정을 해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아주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지금은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들, 다양한 생각들이 수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자, 학년이 올라가서 2학년 정도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자, 10의 자리 더해서 70이 되고 1의 자리 더해서 15가 되고 해서 더해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더 많겠죠. 하지만 그건 이제 새로 세미나에서 수가 더 커졌을 때 단순화되는 알고리즘의 방법이고요. 두 자리나 세 자리, 두 자리까지는 분명히 암산, 머리쌤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이런 특별한 수들은 더욱 그런 거예요. 46 더하기 40을 해버리고 하나 부족한 건 마지막에 계산하자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지고 머리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고들이 연산에 필요하다. 수학 공부에 그리고 필요하다. 마찬가지죠. 빼기 30을 해버리고 두 개를 보정하자. 뭐 이런 사고들이에요. 실제 이것들이 교과서 공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교육에서나 뭐 저희 회사 책 같으면 원리샘 같은 데서나 강조하는 내용이냐?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도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잠깐씩만 소개하고 하는 거였다면 다른 생각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뀌는 교과가 점차 강조되고 있어요. 그전 교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에 또 바뀐 교과서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면 여기 보면 25 더하기 29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고 29를 이런 방법으로 나누어서 해보라고 했고 또 이번에는 29를 30 빼기 1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고 하고 이번에는 앞에 수를 이렇게 바꾸어서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이제 수학익힘책인데요. 2학년 수학익힘책. 수학익힘책에서도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교과서 계속 쉬워지자는데 왜 이런 사고들을 요구하느냐? 이게 복잡해진 거 아니냐? 어머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어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사고들을 통해서 머리쌤도 가능하고 또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배움으로써 어떤 부분에서는 더 쉬운 길들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복잡하게 배운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효과도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쪽에 보면 그렇게 연습해 놓고 이렇게 다른 수들을 가지고 실제로 해보게 하는 이런 교과서의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필요하냐? 실제 심화가 되면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소용없는 거 아니야? 뭐, 두 자리 계산해서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를 바라보는 거, 계산하는 거, 수를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보시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피아드예요,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다루게 돼요. 한 4학년 정도에서. 이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복잡하죠. 그러면 계산이 복잡할 때 혹시 가우스 얘기하시나요? 가우스는 1부터 100까지를 선생님이 덧셈 연습시킨다고 더하라고 했더니 곰곰이 생각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냈다고 하죠. 그냥 그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수를 더하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뭘 찾아내자. 요렇게 더하면 100이다. 요렇게 더하면 100이다. 요렇게 더하면 100이다. 그러므로 얘는 300이다. 이런 문제를 실제로 요구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림피아드에서도. 자,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냥 수학은 써야 돼. 쓰는 거야. 풀이 과정을 반드시 적어. 빨리 손으로, 손 먼저 대. 연필 먼저 대. 라고 교육을 시키다가는 아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에 한번 볼까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나왔던 문제예요. 꽤 오래전 문제긴 한데, 지금은 이렇게 시험으로 나오지 않죠. 어쨌든, 무엇을 요구하는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만 보면,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에서 분수가 있고,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으면 무슨, 뭐예요? 먼저 계산이라. 여기에 2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 3분의 1부터 9분의 1까지, 점점점에서 8분의 1 더하기 9분의 1까지 분수가 앞에서부터 하나씩 줄어간다면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자, 괄호가 있으니까 먼저 계산하라 하면 아까와 같이 분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공식처럼 바로바로 손이 가는 아이들은 통분부터 하려고 들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낸 거지?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이거 풀 자신이 없어.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이렇다라고 하면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관찰을 하고 보면 1분의 1이 하나, 2분의 1이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 나오고 사라지고, 3분의 1이 두번 있었는데 세 번째까지 나오고 사라지고 하니까 점점점점 하나씩 줄어서 괄호는 무시하고요. 분모가 같은 것끼리 모으면 1분의 1과 2분의 1두 개와 3분의 1세 개와 요런 꼴로 머리쌤 하라는 뜻이죠. 꼭 머리쌤 아니더라도 머리쌤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쭉 8분의 1까지, 8분의 1이 이 다음에 9분의 1이 근데 9분의 1만 안 나왔어요, 또. 아이들이 그걸 딱 파악하고 1분의 1에서 9분의 1까지 답을 9 적으면 아마 부분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꼼꼼함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봐서 9가 아니라 8분의 1까지는 그러하고 8이 되고 모두 이렇게 1, 1, 1 이렇게 되고 9분의 1은 9개가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8분의 1과 같이 있음으로써 9분의 8이 된다. 이런 걸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보자라는 건 실질 계산에서도 머리쌤으로 연결되는 효용성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수학은 공식처럼 가르쳐서 적용해 적용해 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도 아까와 같은 문제를 접하면서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도 한번 살펴보고 하면서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복잡해졌어 하지 말고 우리 그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생각해보자라고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